안녕하세요. 한국초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살아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친한 가족 간에도 매일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더군다나 회사 생활의 이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대로 회사를 때려칠 수도 없습니다. 막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를 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겪게 되는 보통의 인간관계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든 직장생활이든 이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꼭 회사에 한두 사람 정도 이런 어떤 못된 직장 상사가 있어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약간 히스테리에 빠진 어떤 사람처럼 작은 일에 신경질을 부리고 막 거침없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서류를 가져 짚어 던지거나 아니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어떤 깔보는 듯한, 나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마치 나를 장난감처럼 존중해주지 않는 이상한 어떤 존재, 그런 직장 상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참지 않니 어떻게 돼요? 이 가슴 속에 병이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정신과에서 약을 타서 먹어야 되고 저녁에 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될 정도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사랑 매일 붙잡고 욕하고 싸우고 성질 부린다고 해봤자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자칫하면 나만 이상한 놈이 되거나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직장 상사의 관계에서 어찌됐든 나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참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결국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의 꿈이 있으니까,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참지 않지만 내가 직장 상사와 어느 정도 싸워야 됐을 때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인내심편, 두 번째는 이 저항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요. 불안증에 빠져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바닥이 나요. 물론 이 사람,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이해되는데 그 사람의 우리는 결국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바로 주인님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에 대한 방치고 내 자신에 대한 무시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결코 종이 되지 마라. 내 인생도 찾아라. 그건 단지 그렇다고 24시간 그 사람과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100년 인생을 책임져주거나 나를 이끌어주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어찌 보면 이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짧게는 1년일 수도 있는 이 직장 생활에서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 그 사람하고 몇 번의 갈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느니 할 정도로 내 자신을 방치하거나 나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도 하면서 내 삶도 즐기면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고자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이미 나는 정신적으로 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 힘을 길러주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참더라도 잘 참을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계속 보강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가 병들고 몸만 상하고 이 모멸감, 수치심, 분노만 갖고 회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자가 되어라. 저도 뭐 직장생활 예전에 할 때 정말로 이 가슴에 어떤 화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이 사이코 같은 약간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를 계속 만나는데 그 친구는 그러대요. 내가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몸에 사리가 생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참을 인자 세 개를 매일 새길 정도로 이 가슴에 어떤 사리가 생겨버렸다. 결국은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면 우리가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살아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너는 바보야 그러면 나는 맞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 했을지라도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이상하고 약간 사이코패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한 이미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 고요함, 즉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멍청이라 그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저 표정 때문에 나는 정말로 벌레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 수행자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참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어떤 그냥 참는 것과 수행자는 또 다른 거죠. 고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붙들리지 말고 이제는 놓아주고 흘려보내주고 아이고 저 인간 또 지랄하네 그냥 한 10분 정도 내가 욕 먹어주면 끝나겠지? 그래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자. 주말에 놀자. 아이고 저 사람 해도 예 맞습니다 부장님. 예 부장님 제가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가볍게 이거를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싸우거나 다투거나 내가 참게 되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지자를 만들어라. 홀로 어찌 보면 이것도 싸움일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독 나만 싫어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상사 입장에서 꼴보기 싫을 수도 있죠. 여성들만 있는 직장생활에서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남자 동료나 다른 여자 동료들이 나를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니까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사는 나를 극도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직장 상사가 나만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모두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모두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직장 상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질투를 하건 시기를 하던 그냥 내가 어찌됐든 싫어서 나를 유독 미워하게 되면 나 혼자서는 그 사람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파워가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참지만 결국은 지지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럴수록 내 주변 동료들과 더
신분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적 상사를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친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주변 동료들과 진짜로 친해지는 소통하고 그들과 어떤 마음속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생기는 즉 지지자를 만들게 되면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항변해주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생기게 되면 버틸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이 지지자들이 결국은 나를 어떤 지켜주는 큰 도맷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우울해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변에 또 동료들이 또 몇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수많은 지지자를 얻게 되면 이 사람도 결국은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된다.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양보해라. 결국은 이 핵심은 내가 참아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독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계속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어떤 직장 상사가 가장 나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직장 상사는 이것만 예를 들면 이 직장 상사는 지각만 하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싫어해요. 이 직장 상사는 뭐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그걸 엄청나게 시작해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 직장 상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이 직장 상사는 어찌됐든 핑계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처럼 이 직장 상사가 유독 이것만큼은 싫어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못하면 막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면 그 직장 상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정도는 양보해서 미리서 내가 조심하자. 괜히 싸움의 거리를 만들지 말자. 저 괴물 같은 직장 상사를 괜히 코털을 건드리지 말자. 미리서 내가 그거를 조심하자. 그러면 직장 상사도 덜 나에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내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게 될 경우에는 직장 상사와 계속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된다라면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야만이 내가 참더라도 덜 병들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심정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장 생활이라는 게 참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때려칠 수도 없잖아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서 쫓겨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힘들게 노력해서 이 회사를 지금 입사하게 됐는데 이 사이코 같은 이 성질 안 좋은 상사 하나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 너무나도 화나는 일이잖아. 용납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내 소중한 삶을 너무 쉽게 헌신자처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워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욕 뭐라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완벽히 철벽을 친 사람. 그런 사람과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도저히 안 되면 내가 그냥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싸워서라도 내가 조금 나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면 저는 그래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쫓겨나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정중하게 대들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에 사실은 예스맨 옛날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직장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은 이 예스맨입니다. 무조건 정중하게 예스 예스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직장 상사라면 예스맨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는 예스맨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이제는 대들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 삐치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고자질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무리 나쁜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물론 내가 이 네 가지를 하게 된다면 이제 퇴사를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난 내일 회사 그만둘 거니까 뭐 욕을 하든지 뭐 책상을 엎든지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직장 생활은 유지하면서 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풀고자 한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당하기 싫다라면 정중하게 대들어야 된다. 그래서 할 말을 따박따박 해야 된다. 부장님, 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오늘 가겠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욕하는 거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쌍욕 들을 만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정중하게 좀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욕이나 어떤 신경질을 부리지는 않지만 담담하게 어떤 큰 목소리로 온종일 내 할 말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그냥 시간이 나면 내가 이렇게 참아주면 저 사람이 날 이해해주겠지. 그런 거는 큰 착각이자 오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충분히 대들어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예전에 군대 생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위에 이제 높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꽤 군대는 많이 있었거든요. 군대만 가면 사람들이 좀 더 이상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몇 달 참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오직 있으면 제가 24살 때까지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엄청나게 군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군대는 또 때려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24살인가 5살 때 결국은 제가 담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끊었지만 그 정도로 저도 직장생활 스트레스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참다가 아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나중에 잡아먹겠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막 저한테 욕을 하면서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한 번 정도는 뭔가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막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했는데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좀 먼 산을 쳐다보면서 마치 이 화를 이 분노를 삭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 화를 삭히는 모습 그렇게 한 몇 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아주 무서웠나 봐요. 깜짝 놀랐나 봐요. 제가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순간 어떤 공포를 느꼈나 봐요. 그 뒤로부터 아우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자제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물론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 내가 저렇게 참아줄 때는 지금 멋대로 하더니 내가 이제는 한번 이거 성질 있다는 거 한번 어느 정도 딱 보여주니까 그 뒤로부터는 깨갱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그렇구나. 그다음 제 말은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과감한 똘끼를 보여줘야 된다. 나 성질머리 있는 놈이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매일 웃고 얘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 한계 넘어가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적당한 똘끼를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가끔씩 이제 왕따당한 아이들이 와요. 1년 동안 이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을 때, 이 폭력을 당했을 때 그 아이의 좌절감이나 그건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차라리 1년 동안 왕따 당하고 맞을 시간에 한 번 정도 과감하게 한번 똘끼를 보여주지. 너 너무 1년 동안 왜 당하고 살았냐. 그때 한 번 정도 시원하게 수업 도중에 한 20초 정도 악을 한번 시원하게 써버리면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책상에 몇 번 한 10번 정도 이렇게 물론 피나지 않게 10번 정도 이렇게 한번 박아버리면 분위기는 싸해져 버려요. 분위기가 아주 공포로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도 순간 멈칫하게 돼요. 얘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였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멈출 정도의 어느 정도 저항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저항이 결코 어떤 심각한 욕이나 폭력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나도 성질 더러운 놈이다. 너만 성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성질 더럽다. 나도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 직장 상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약간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지 예예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 이 사람은 나를 더 쉽게 갈구어요. 더 괴롭혀요. 왜냐하면 이 직장 상사도 스트레스 받는 것을 결국은 약한 나에게 계속 풀어버리니까 그래 나는 계속 이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약간의 누구나가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로 화낼만해 오직 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정도 누가 봐도 주변의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약간의 이 과감한 똘끼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예전에 또 회사 생활할 때 너무나도 이제 또 저를 갈구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계속 저를 갈구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좀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딱 준비해가지고 술 먹고 한번 시원하게 뭐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시원하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배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선배님 이렇게 존중하고 선배님 이렇게 따랐는데 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똘끼를 한번 불러줬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약간 조심해주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는데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참았다가 내가 암에 걸리거나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정중하게 따박따박 대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약간의 이 과감한 똘끼를 한 번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장 상사와 싸우고 대들고 어느 정도 할 말을 따박따박 해야 될 때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닌 깔끔하게 1대1로 맞짱을 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오히려 내가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란 게 결국은 이 상하가 이게 사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막 사장님, 이사님, 상무님, 뭐 부장님, 과장님, 사원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랫사람, 윗사람이 갑이 되고 아랫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상사와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따박따박 대들고 막 신경질 부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놓고 저렇게 같이 싸우지 아 저 사람은 직장생활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아 너무 성격 자기 컨트롤 되지 않네 저런 식으로 하면 직장생활 오래 못 할 텐데 아 저 사람 실망인데 착하게 봤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를 더 외면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지자를 다 잃게 돼버려요. 내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당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1대1로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차라리 맞장을 뜨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정중하게 대들거나 약간의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누구나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적당한 똘끼를 부리는 것은 참 좋다. 뭐 명상이나 어떤 심리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약간의 똘끼를 보이라는 표현이 좀 저속해 보이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현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직장생활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현실 속에서 군생활도 한 장교로 3년 생활도 해봤고 회사 생활도 몇 년 해봤고 몇 군데 조직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 꼭 직장에서는 한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 내가 참고 살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사람에게도 내가 강한 힘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미리서 선을 그어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이 없으니까 계속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심장을 저 사람들이 찌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당신 경고합니다 라고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 돈을 버는 것도 좋고 회사 생활 잘 어울리면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참다가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편도 잘 이해해 보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저항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항까지 했을 때 도저히 안 되면 결국 내가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을 지지해주는 이 조직, 이 문화가 있다면 그거를 알면서도 사장이 방치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알면서도 더 상위 상사가 그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알면서도 주변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그 회사 문화는 이미 썩었습니다. 그런 회사는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야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비전이 없고 문화가 없고 인간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결국은 다 내치게 되거나 결국은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 자체가 결국 이 화합이 되지 않고 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사라면 빨리 차라리 나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듭니다. 누구나가 모든 직장 생활은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 있다. 회사를 딱 끝났을 때 이걸 다 잊어버리고 모두를 새롭게 바꿔서 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더 노력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